다음에는 이 주먹을 크니까 때려면 호주부 영감님. 호주부 영감님. 어떤 영감님이 있을까요? 호뿌리 영감. 호뿌리 영감. 호뿌리 영감. 호뿌리 만듭니다. 호뿌리 영감님. 통통통통 호뿌리 영감님. 통통통통. 그 다음엔 네, 안경을 합니다. 안경 영감님. 안경 영감님. 통통통통 안경 영감님. 통통통통. 그다음에 이 손님이가 아이들이 이제 자리를 잘 정리해 손을 무릎에 정리한 거죠. 손을 위로 한 다음에 손을 위로 그다음에 팔랑팔랑 춤을 추면서 팔랑팔랑 팔랑팔랑 손을 무릎에 손을 한 번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준비. 예. 통통통 발굴 영감님. 통통통통 보수부 영감님. 통통통통 호뿌리 영감님. 통통통통 안경 영감님. 통통통통 손을 위로 팔랑팔랑팔랑팔랑 손을 누르네. 사실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도 굉장히 좋았지만 오늘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더 화기애애하게 또 새롭게 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가 웃음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스마일로 홈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다들 채워주시고요. 스마일 채워주면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라도 웃잖아요. 웃자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그 삼형신을 띄우고 한번 띄우고 스스스 마주쳐도 일부러라도 웃자. 다시 다시 제가 안 맞아 자 다시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스모요 스가 뭐라 그랬어요. 좋았어요. 강사가 많이 보여줘야 돼, 강사. 나눠와야 돼, 강사가. 지금 노인진한 요양원에 강사로 뛰고 있는 이상성 강사고요. 놀이 강사예요. 저는 좀 더 많이 저기 황강사님의 유명하셔서 저 교수님의 유명한 얘기를 듣고 저녁 시간에 솔직히 아직 애들이 어리지만 몇 살이에요? 6살, 12살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점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기수분들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알게 됐는데 저랑 동갑이세요. 너무나 걸린대요라. 세상이 걸린대요. 앞으로 더 많은 거 아직 실력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좀 더 많은 거를 웃고 배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저도 모습 한번 해볼게요. 맞다니 생각나는 게 없어서 100세 박수를 한번 해보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오, 기억나세요? 손들 하시라고 하네. 자, 한번 제가 해보실게요. 자, 100세. 자, 건강. 자 이제 한번 시작. 백세자 귀가 엄청 많네요. 어우 좋아요. 자, 두 번 한번 연결해서 한번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백세 놀이치료 간단한 거 하나 보여주세요. 놀이치료.
놀이요? 놀이 치료 하고 수업하고 강의하고 있는 거. 간단한 거. 저희는 도구를 가지고. 도구하고 도구 없이 하는 거 참 가볍죠. 도구 없이 하는 거? 예. 네. 자, 우리 어르신들. 예예. 근데 정말 이렇게 젊으신 분들하고 수업을 해도 너무 좋네요. 진짜 기회가 이렇게 좀 많이 빨리 오거든요. 이렇게 온도가 높으니까 정말 여기 어깨에 이렇게 뽕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자, 그럼 우리 가장 크게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네모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살짝 네모. 자, 요 타이밍은 사진 찍어요. 자, 가슴 속에 사진을 다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모. 그렇죠. 까치. 그렇죠. 이거를 드물게 드물게 노래에 맞춰 하실 건데요.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랑 가까웠네요. 자, 동그라미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동그라미 네모 네모 세모 세모 앵콜! 아, 방송 약해. 앵콜 한번 해, 앵콜. 앵콜! 잘 생겼다. 잘 생겼어. 서로가 배우고 노력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응. 이렇게 또 많은 사회 각층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정보도 교류를 하고 하는 것이 무척이라도 저에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직장만 다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항상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대화하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웠던 거는 어딘가에 저에게 남아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 그물같이 속이 어디에 남아가지고. 야, 진짜 말이 청산유수네. 그러면은 그 제가 건배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대한민국이 웃는 날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웃으면은 저희 아이들이 웃고 저희 회사에서 제가 웃으면은 저희 직장의 동료들이 웃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웃으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같이 웃으면서 좋은 대화도 나누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건배를 하겠습니다. 건배는 뭘로 하죠? 우리 양주에 넣어요. 오늘의 건배는 재워야 돼. 건배는 옆집에 우물에 우물이 마르지 않나 다 살펴봐 주시고 우물이 말랐으면 물 좀 한잔. 대한민국이 웃는 날까지 하면 그냥 이와야 하시면 됩니다. 네. 대한민국이 웃는 날까지. 예! 됐어,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TV 서유석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